안녕하십니까. 스바천기도 전일보문제 187회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신중불공기도에 초청하는 그 신중님들의 대상과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는 청사, 또 신중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단장을 해서 환영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지 543페이지 불보살님들과 신중님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송으로 환영하는 가영과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헌좌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불보살님들과 신중님들께 노래나 개송으로 찬탄하고 축하를 하는 가영인데요. 옹어성중만허공 도제호광 일도중신수불어상공호 경전영유통과일심 규명정네 부처님법 옹호하는 성중들은 가득하고 진리 지녀 보호하고 중생들을 인도하며 신통묘용 화합하여 서로 서로 옹호하 부처님법 받들어서 귀하게 유통하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우리 종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나 번민하는 사람들을 고통이나 번민이 없는 경지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매일의 생활이 번뇌하는 또 번뇌 없는 이러한 경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종교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번뇌하는 사람이 그 원인을 알아서 번뇌를 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종교의 의미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편 우리가 불림문자라라고 하는 것은요, 경전의 뜻을 실천적으로 파악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경전을 보지 말아라는 그런 부정은 아닌 것이죠. 또 이 실천적인 파악을 선에서는 체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부좌를 틀고 있는 것이 선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이치로 체득하는 선이 불교에서는 생명이다 하는 것이에요. 논리나 편견을 다 파하고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무소득이나 공의 절대 경지로 인도하는 것을 바로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 가정에서도 손님이 오시면 방석을 드리거나 소파로 안내하는 것처럼 찾아주신 모든 권속분들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헌좌 진원인데요. 헌좌 진언 아금경설 보엄좌 봉헌제대 신중전 원멸진 망상심 소권의 달보리과 옴감마라 승아사바하 옴감마라 승아사바하 옴감마라 승아사바하 저 이제 부처님법 창엄되는 이 설법자 모든 크신 신중님들 받들어서 봉행하고 원하오니 노여움과 망상심을 소멸하며 하루빨리 하여 깨달음을 이루리다 반 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신중님들께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서 신중님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루빨리 해탈을 해서 금강같이 견고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는 진언이었는데요. 기신 운일체 경계요 유임학념 이유 차별이라 양리심념
증무일체 경계지상이니라. 기신론에 의하면은요, 일체의 경계가 오직 망념에 의해서 차별이 있으니 망상이지요. 마음의 생각이 떠나면 곧 일체 경계의 상이 없다. 소원각의자 위심체리념이요, 이념상자 등호공계라.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라.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것을 뜻하는 것이니, 생각 예상이 떠난 자는 허공계와 같아서 곧 열의 평등법신이다라고 하였는데요. 이 세상의 움직임은 어떤 절대자나 신이 계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인간적 노력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이니만큼, 우리 각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187회차 서일범이었습니다.